안녕하세요. 이그린TV입니다. 오늘도 언박싱을 합니다. 저도 이 아이를 처음 알았어요. 만두부인 속 터졌네. 덴드로비움 안 왔으면 만두래요. 근데 이 아이가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그냥 저 혼자 대충 재볼게요. 예, 1m는 돼요. 여러분들이 하수형 덴드로비움을 찾는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이 아이를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꽃이 두 송이가 있어요. 이게 피면은 정말 이렇게 동그란 만두처럼, 아, 만두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 라는, 예, 답이 나와요. 네네네네. 와, 이건 조금 폈어요. 아, 정말로 쫙 핀 거는, 요거는 그렇게 또 길지는 않아요. 대신에 벌브가 네 개인데, 요거는 또 그렇게 또 어떻게 필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프릴이 큰 게 있고, 안에서 립이 완전 이게 만두처럼, 속치마, 우리 한복 입으면 속치마 입어서 볼륨 잡아주듯이, 그렇게 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보고는, 엄마야, 엄마야, 어떡해, 어떡해요. 처음에 이걸 보고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얘가 뭐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언박싱을 한다고, 지금까지 전화 좀 받고 해서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택배를 하고 또 저는 이제 또 원래의 업무대로 가야 돼요. 요거는 로드게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드게시가 분홍이 있잖아요. 얘는 로드게시 알바예요. 네. 이게 작은 아이들인데요. 네. 처음에 덴드로비움 같은 거 도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예, 요런 거, 여기 굉장히 많이 작아요. 예. 요거는 이제, 이 아이는 만두예요, 만두. 이게 눌려져서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프릴 자체가 크거든요? 느낌이. 보세요. 이 아이는 굴피가 있잖아요. 요 재료값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는데 그 로드게시 화이트는 또 얘도 하수형으로 이렇게 늘어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 저희 거 맺혀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수형 덴드로비움을 도전하실 때 조금 아필리엄이나 이런 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 하실 때는 이런 걸 도전해서 처음 덴드로비움이나 이런 걸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요런 걸 입문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가 10개를 예, 시켜봤어요. 요래. 만두부인 속 터졌네. 네. 만두부인은 꽃이 있어요. 오늘 멀리서 유튜브 그 유치님 한 분 오신다더니 바람 불어서 못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건이 조금 자라요. 아, 이거는 원종이고요. 네, 이거는 원종이에요. 그래서 아, 원종이구나. 원종은 이렇게 주문을 몇 개만 받았어요, 제가. 네,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만일에 이렇게 되면 저는 요거를 합식할까 싶어요. 만두부위. 이게 눌려서 그래요. 프릴 자체가 엄청나게, 그, 우리, 치마, 그것처럼 그래요. 그니까 요 아이는, 제가 요거를 처음에 덴드로비움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 덴드로비움도 길면은 얘들도 1m 길어져요.
요런 것도 계속 고화도 달리고. 그래서 요 아이는 2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10개만 해봤어요. 이렇게. 이거는 작아서 제가 어디에다 주렁주렁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데나. 네, 이렇게 걸어서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유료 나눔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요런데 그냥 척척 걸어서 조그만하게 굴피라서 되게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굴피도 작잖아요. 제 손이 요래요. 네, 요렇게 돼서 네, 요거는 한 10cm, 20cm도 되고요. 네, 요런 거는 이렇게 길어져요. 나중에 커면. 그래서 덴드로비움을 도전하실 때 이런 거 작은 거부터 하나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 한번 네. 그렇게 올려놔도 괜찮고. 네, 이거 정리한다고요. 지금 같이 하고 계시죠? 아우,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걸어줄 건데. 해그림 말하다 하는데 자꾸 딴 데 가고. 그래서 이 꽃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너스몬도 여러 종류인데 이 아이가 커요. 그래서 또 집에서 몇 년 더 키우면 화형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또 어디 갔어? 이러시죠? 여기 있어요. 네. 요거는 덴드로비움 아필리움 어다스트라예요. 요 아이는 네, 그냥 제가 두 개 요거는 짧았죠? 제가 아너스몬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너스몬은 길어요. 만두부임 속터전내는 제가 이거를 세 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예 여기는 덴드로비움 아필리움 어다스트라고요. 네, 요 아이는 아 만두가 하나밖에 안 왔구나. 아니에요, 만두 여기 있어. 만두 여기 하나 있어요. 한 1m. 아, 요거가 피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벌써 볼브가 다르죠, 이거하고. 그래서 요 아이들은 원종인데요. 요거를 그 몇 개 주문하신 분들 것만 주문을 받았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런 원종이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도 통화를 한 분하고 좀 여러 번 했어요. 이제 언니가 초보신데 언니 원종 사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네. 요거는 909. 와우. 이 아이는 되게 좋은 애예요. JO973 이라는 아이인데, 이거는 품절이에요. 아니, 저한테서 품절인 것도 있고요. 원 보내주시는 난원에서도 품절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JO973을 두 개씩 했는데, 왜 JO973이 한 개만 왔지? 아, 여기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렇게 되면 없으면. 아우야. 제이오크73이 입성이 좋으네요. 그죠? 네. 입성도 좋고, 꽃들은 구경하셨죠? 하얀 바탕에 샤랄랄라 분홍색. 아이고, 요거는 입성이 이렇게 돼서 어떡해. 네. 요거는 SG916 이라는 아이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몇 개의 언박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언박싱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넣어서 왔는데요. 어떠세요? 예쁘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요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요분이 아이고야
요건 남은 천으로 요렇게 해신 거예요. 부엉이. 그게 저 여기다가 한 데다가 걸어 놓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여기에다가. 너무 예뻐라. 이건 참새 맞죠? 참새. 이거는 부엉이고요. 요거는 오리예요? 병아리예요? 오. 네, 편지 한번 읽어줄게요. 해그리님, 인형은 제가 털실로 만든 거고요. 수놓은 것은 캠퍼스 남은 곳에다 심심해서 술을 놓은 건데요. 원래는 서양화 그림을 드리고 싶었지만 갑자기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가벼운 것으로 보내는 것이니 받아주세요. 샵에 LED등 켜고 꽃놓은 장식장에 새를 걸어 놓으면 어울릴 것 같아서요. 항상 발품 팔아 꽃 배달 봉사 하시는 해그리님께 그냥 뭐든 드리고 싶었어요. 호호호. 어디 어디 성함이면 저지리가. 저지리. 저지리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제가 맨날 저지리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경상도 쪽에서는 저지리 한다고 그래. 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저지른다, 저지르다, 일을 저지르다, 사고를 치다, 사건을 만들다. 그래서 아이고 저지리가 이랬길래 제가 한번 그랬어요. 댓글에 같은 저지리가 그 맘, 그 맘, 이 맘, 저 맘, 우리 마음이다. 같은 저지리가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눈물 날라. 요거는 돌싱이에요, 돌싱. 돌싱이 뭔지 아시죠? 갔다가 돌아온 아이예요. 우와, 포장 막 꼼꼼하게 하셨네요. 아니, 이게 제가 그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저는 한 가지라도 더 소장을 하시라고, 예,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요거는 브라보스타인데, 근데 이 정도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한 거거든요. 이게 새로 내렸기 때문에 이 뿌리가 새로 발육을 하는 때라서 이게 그막 뿌리가 많은 것도 좋지만은 이거는 뿌리가 새로 다시 다 내릴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원하는 물건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덴드로비움을 권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생각했던 덴드로비움이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고, 이제 제가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보내시라고. 그래, 제가 너무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엄마. 이 아이가 꽃이 막 폈었잖아요. 하얗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두번 갔다가 와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눌리고 찡겨렸다 그죠? 근데 이게 한번 보시겠어요? 전에 뷰티 파라솔이라고 저희가 이제 하얗게 나왔는데 두 번째 나와서 너무 예쁘다고 영상 몇번 올라갔었던 아이잖아요. 좀 있으면 살아나겠지만 요거는 구부러져서 안될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붉은색 변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너무 싱싱했고 요것도 너무 싱싱했고 새 꽃이 맺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고 가고 뭐 그냥 거짓말 좀 보태 일주일이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벌브가 무조건 굵은 건 아니잖아요. 얘들은 석고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덴드로비움 모닐리폼 종류는 조금 얘들이 어때요? 가늘죠. 원래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이제 더 덤으로 신화 찌그러졌다. 어머야. 이거 정말 예뻤었고 겨울에 그 베란다에서도 온도 견뎠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만 원인 거예요. 택배 포함. 근데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키우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 네. 한번 갔다 오니까 되게 애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게 블랙잭이 없었어요. 블랙잭 대신에 15,000원 들려드리느니 이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선물 드리는 저는 그랬어요. 제 마음은. 근데
그분은 이렇게 약한 벌분은 처음 보셨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생각했었던 게 아닌가 봐요. 이런 고추석국이나 이런 거는 벌부가 엄청 굵어요. 그죠? 그런데 구상석국만 하더라도 가늘어요. 네. 요게 구상석국이 15,000원짜리거든요. 앞에 제가 이거 그 5만원짜리는 되게 벌부도 많았고. 근데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원래 이런 스타일이고 키가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둘쭉나지 않고 이렇게 크면서 지금, 예, 신화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봄 신화가 나왔기 때문에 덴드로비움은 가을 신화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고, 그거 돌려받으면, 그거보다는, 이렇게 되면 지금 선물이 종류가 세 가지가 가는 거거든요, 덴드로비움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뷰티 파라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얗게 피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그때 당시 우리가 이 변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분홍색으로 펴서 되게 예뻤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세 종류를, 예, 선물을 드리는 개념으로, 그걸 뭔가 살려고 했는데, 하나는 소장하는 기념으로 드렸는데, 이제, 요 분은 언니 같아요. 근데 이제 언니가 이렇게 약한 덴드로비움을 처음 보셨다 하시길래, 아, 그럼 죄송하다고. 왜냐면, 그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보내드려서, 그러면 죄송하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이 아이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이 아이들도 계속 신화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리는 그때 당시 변이다 이래가지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아요. 같은 그거였는데 이렇게 돼서 그러면 변이인 걸로 해서 이거를 제가 새 포트를 만들어서 지금 새 무더기를 새 그거를 심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막 피기 시작했고 요거는 맺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맺혀 있었고 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이렇게 돌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요거 있었어요. 저 혼자 돌아다녔어요. 그, 아, 이거 얼마냐고요? 네, 태포 3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그 제가 세월롱군님께 세 가지를 킹카틀레아하고 요거를 사봤는데 킹카틀레아가 또 온 것 같아요. 킹카틀레아 그거는 Y라고 적혀있었고 요거는 P라고 적혀있네요. 네, 다른 건가 봐요. 그러니까 카틀레아가 크다고 해서 그냥 킹카틀레아인데 이름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 아이는 그 얼룩달룩한 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치타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치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이렇게 두고 요게 꽃망울이 어우 어떻게 하나 떨어졌다. 예, 아까부터 그렇더니 이게 떨어졌네요. 이게 꽃송이로 피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것도 알록달록 하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 아이도 얼룩달록한. 그래서 이름은 모르겠고 이제 그 조금 그간 그 나눈에서 되게 가져오셔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도 둘 장소가 없으면서 지금 해 봤거든요. 근데 분갈이는 여기를 타고 이 아이들이 촉이 계속 번지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는 해 주거든요. 지금 이게 코코칩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만 빼 볼까요? 아이고. 이 아이는 코코칩이에요. 그래서 이거 요거는 제법 잘 떨어지네요.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 아이들에게서 벌레가 나올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살살 떼지면 마침 마르지 않아서 물이 많이 있어서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일단 저는 수태파죠. 네네네네. 요런 거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제가 뗐어요. 요거를 떼주는 거는 맞는데 여기랑은 보면 다 여기 신화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도 신화를 다 잡고 있어요. 조심해서 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랐을 때 있다고 무조건 떼지 마시고 보세요. 신화가 여기 하나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화로 나오느냐 세촉으로 나오느냐 그냥 잠들 것이냐는 또 두고 봐야 되지만 항상 이 한 벌브에 두 개의 촉이 있고 하나가 나오면 다른 거는 사그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세력이 좋으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씻거나 그렇게 하시고 나서 떼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걸 감싸고 있으니까 두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저리 언박싱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이렇게 펴는데 얼마나 예뻐요. 까꿍. 이름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필름, 네, 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얀색 길게 늘어지면서 조금 하수형을 약간 띄고 있으면서, 네. 이 아이는 골피가 있기 때문에 2만 원이에요. 이게 뭐좀 비싸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구상석곡은 한번 구해 볼게요. 네, 요거 아필름, 로드겟이 이거 조그만하게 10개, 그러니까 가벼워, 10개 가져왔어요. 가벼워요. 아무 데나 그냥 척 걸쳐놔도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수태를 다댈 거예요, 더. 네. 그리고 이거는, 안았으면 만두예요, 만두. 이게 개화되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요거는, 예, 요거는 제가, 어쨌든, 신청하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하려고 신청을 한 거거든요. 만두가 1미터예요, 이게. 그래서 하수형 덴드로비움을 원하시면, 요거는 꽃몽울이죠. 요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 아이는 5만입니다. 안 왔으면 만두는 5만 원이고요. 여기는, 덴드로비움, 퍼뮬리엄, 요거는 토분에 있는 건, 5만 원이고요. 예, 요거, 아필리엄이에요, 얘는. 아필리엄.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바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네, 2만 원이고요. 요건 어다스트라예요, 어다스트라. 요것도 제가 두 개를 합식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이 있어서 이 철에 지금 마카이 파리시가 지금 제가 다 져가거든요. 보세요, 마카이 파리시. 요다 져가잖아요. 예. 요건 좀 길게 세련됐죠. 이 아이는 조금 더 뭐라 그래요? 동그랗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들이나 이렇게 느낌들이 직접 보면 다 달라요. 링고 스타일리스 두 개, 세개 남았고요. 알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언박싱도 있고, 예, 돌싱 언박싱도 있고, 얘는 이렇게 펴요. 제가 하나가 폈는데, 꽃이 되게 커요. 제가 피웠어요, 이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조리에다 했는데 이게 참 괜찮네요. 조리에다 수태를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었어요. 분망처럼 괜찮아요. 이 아이는 입장이 잘라져서 제가 이렇게 두었고요. 네, 국화 한 송이 남았어요. 피지요. 아, 그리고 보세요. 요거 내나 모닐리폼, 덴드로비움 모닐리폼 종류예요. 꽃이 그냥 분갈이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 꽃이 또 피는 거예요. 집에서도 몇 개가 그래요. 요 아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명보는 아닌 것 같고 명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요거 원종 그냥 저손안 대요. 일부러 손안 대고 콩 담가놨어요. 그래서 저는 분갈이를, 이 아이들은 이미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뭐, 1, 2년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태를 지금 손대지 않고 여기에 적응해서 그냥 두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일 잘 커요.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Pink Cloud 몇개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그냥. 막 아름답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꽃을 여러분들이 데려다가 봐주셨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내 거로 만들어서 관리해주고 이랬을 때가 꽃은 아름답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이 아이는, 코트리스 중에서 노란색으로 변색이 온 아이입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